MBN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업체 아랜서치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이틀간 8차 ARS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10%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먼저 오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가 36.5%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 후보 26.5%, 유승민 후보 8.8%, 최재형 후보 3% 순이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윤 후보가 홍 후보를 4배 가까운 차이로 앞섰지만 홍 후보가 무서운 상승세로 추격하더니 결국 오차 범위를 넘는 10%포인트 차 골든크로스를 이뤘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실망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기존의 후보들에게 좀 실망을 한 20대와 30대에서 홍준표 후보를 주목한 것이 이번 지지율 상승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과 이 후보와의 1대1 가상 대결 이렇게 두 가지 결과를 경선 점수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조사에선 두 방식 모두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앞섰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 먼저 홍준표 후보 측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홍준표 38.9, 윤석열 28.8, 유승민 8.4, 원희룡 4.7%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10.1%포인트 격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홍준표 37.4, 윤석열 49.8%로 윤 후보가 12.4%포인트 높았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 측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이재명 후보와 1대1 가상대결을 붙였습니다. 이재명 대 홍준표는 38.6대 43.7%로 홍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5.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 윤석열은 42.7대 38.7%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4%포인트 차이로 우세했습니다. 이재명 대 유승민에선 40.9대 30.4, 이재명 대 원희룡은 42.8대 34.9%로 조사돼 1대1 대결에서도 홍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력을 본다고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는 저만 이기잖아요. 전두환 옹호 발언이 나온 건 지난주 19일이었고요. 이른바 개사과 사진이 등장했다 삭제된 건 이틀 뒤인 21일 밤이었습니다. 이후 여론 흐름 살펴보니까요. 윤석열 예비후보의 하락세가 감지됩니다. 이 논란 이후 이뤄진 여론조사들 보겠습니다. 먼저 TBS가 의뢰한 KSOI 여론조사. 이재명과 윤석열 양자 대결 추이에서요. 보시는 것처럼 윤 후보 지지율이 상승했다가 논란 이후에는 이번 주 들어서 오차범위 내지만 3.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예. 이번엔 오늘 나온 머니투데이와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하락세가 좀 더 뚜렷한데요. 윤 후보가 나설 경우엔 10.1%포인트 격차로 이 후보에게 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반면 홍 후보의 경우엔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선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보름 전에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때만 해도 두 사람 모두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는데 윤 후보만 열세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